그러니까 형의 기준으로 형이 창피하지 않을 사람? 그렇지. 난 시원히 소개시켜줘. 난 시원히 소개시켜줘. 잠깐만 봐봐. 아니, 저 엔터. 잠깐만 나 봐봐. 잠깐만. 아니. 뭐, 와, 집들이 온다고 아주 형식적인 아주 선물도 사. 아, 지난번에 집들이 왔었죠. 쉬운 게 제일 좋아. 나는 선물 줄 때 돈이 제일 편해. 얼마야? 야, 알겠습니다. 이거 반지로 해서 오늘 분명히 좀 뭔 사연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좋아하실 거야, 어머니. 자, 우리 모인 김에 뭘 또? 집들이 한 김에 단합대회 하려고 내가 좀 갖고 왔습니다. 야, 단합대회 또 해? 우리가 이제 잠깐만. 단합대회를 뭘 또 해?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요요요저저저저 아이고. 야, 그거 남의 집에 함부로 붙이지 마. 아니, 뭘 해? 왜? 야, 야 상민이도 전화 걸어서 허락 받아야 돼. 아니, 안 돼, 이거. 집주인이 하면, 집주인이 하면. 아, 벽장 뜯어지지, 이거 벽지. 뜯어지고. 내가 이래서 준호 형을 안 부르는 거야, 집에. 야, 벽지 바다가 다 갈아줘야 된다니까. 아이, 형, 갈아줄게. 야, 그냥 준호 형이 들고 있어, 그럼. 단합도 안 되는 단합대회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 정도 단합대회 했으면 벌써 단합대회 몇 번을 돼도 돼. 빼다가 다 엎어지는 7이에요? 이거는 그냥 X치고 7을 따로 쓰는 게 나아. 아, 지금. 글씨 잘 쓰니까 저거 7로 좀 바꿔주죠. 우리 이걸 7로 어떻게 바꿔? 얘가 도신이야? 76회를 만들어, 76회. 어차피 그때까지 갈 거니까. 76회는 우리한테 복사 됐겠다. 제 76회 단합대회. 플러스 원. 다 돈 아끼면서 하자는 게 쓰세요. 좋다. 아, 좋다. 아, 그럴 듯하네. 좋아. 플러스 1. 좋았어, 좋았어. 저거 이제 우리가 집들이 한 김에 모였을 때 다 돈 아끼면서 하자는 게 쓰는 거예요. 좋다. 아, 좋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7회 미우자 단합대회는 뭔가 우리 회장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뭔가 기획전 각자 하고 싶은 올해 기획들을 한 명씩 발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네. 이렇게 무심코 한 해 한 해 지나갈 우리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네. 네, 한 명씩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SBS 사장님께서 좋아할 만한 제안을 하셨네요. 사실 나도 이제 경영을 해야 됩니다. 해를 나이에. 아, 이거 대상이 아니고 이거 사장 도전이에요? 그래? 대상은 이미 글렀습니다. 대상은 글렀고. 대상은 너무 경쟁자들이 많아요. 소비적인 네? 막 대상 튀어나오는 거 말이야. 그래도 괜찮네. 또 프로젝트 있으신 분은 발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우리의 이제 동생 박군이가 또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다시피 우리도 서로서로 서로 네. 형들을 사랑하고 동생을 사랑하니까 네. 릴레이 소개팅을 한번 해봅시다. 어? 릴레이 소개팅을 한번 해봅시다. 어? 어? 내가 너무 좋죠? 릴레이 소개팅? 아, 내가 내 지인이 있어. 난 민성이 형 소개시켜주고 싶어. 내 주변에서 누가 좋아할 것 같아. 그래. 1번이 2번한테, 2번이 3번한테. 뒷번호한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 괜찮네. 기획만으로도 되게 설레네. 하면서 나도 너무 행복해. 봄이다. 이거 너무 궁금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갔다 우리끼리 야 어떻게 됐대? 우리 준비해 막.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저 병풍 뒤에 있자. 숨어 있지. 그래. 뒤에 나는 그때 카메라 감독으로 나올래. 야 웨이터. 아 이거 재밌겠다 근데. 이거 한 명씩 다 하면은 12월 돼. 한 달에 한 번씩만 하면. 와, 이거 잘 돼야 돼. 어?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왜냐 안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 단합대회 때 제가 40회는 꼭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데 얼마 안 가서 제가 또 집을 샀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어르신들께서는 아유 우리 흰철이가 장가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뜻대로 안 됩니다. 아 결혼이라는 거 하늘이 정지해 주나요? 하늘이 결혼 하늘이 내리시면 아 내려줬다가 네. 하늘이 다시 갈라놓기도 하시잖아요. 반품 된다. 소개시켜 주는 사람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혹시 모르니까 너랑 준호는 맨 마지막에 왜? 초반부터 하는 빠그러질 수 있으니까. 형은 아니 근데 형은 왜 맨날 괜찮다고 생각해? 나는 커플 반지 탁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괜찮지. 아니 야, 여기는 없지만 그렇죠. 여기는 없지만 원이 형이랑 종민이도 일단 껴주자고. 야씨 안해. 야씨 안해. 뭐지 뭐 지금? 이게 지금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점점 확률이 없어지는데.
미우새 단합대회잖아요. 오케이, 원희 형, 종민이 형. 아, 그러면 잘못하면 벌칙이지 이거. 저는 앞번호가 중요한 거네. 아니 이건 종국이 앞번호가 편하지. 앞번호가 중요한 거네. 종국이 말대로 내 인연도 끊겼습니다. 그럼 그럼. 그럼 형. 아니 그럼 이거 번호를 잘 선택하면 시원이가 나한테 종국이 맞춰줄 수 있는 거네. 앞번호가 형 앞번호가 중요한 거네. 시원이 지인으로 형이 이제 와 유덕가 형님이랑도 이해 나요. 아니 아니 진짜. 진짜 미국사 1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그럼 잠깐만 1번은 누가 소개시켜줘? 1번이. 아 진짜? 제가 1번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안 좋다니까. 네, 그러니까 꼴찌를 잘 고르. 근데 이건 메비우스의 띠라서 자 꼴찌가 하는 그게 거. 아니고 꼴찌는 정해놓자. 어차피 종민이 아니면 원희 형이잖아. 어, 그러지. 종민이 아니지 나는 형하고 종민이 있으면 난 종민이 할 건데. 아니니까 내 말은 나 원희 형하고 형이 있으면 나 원희 형이지. 아니니까 내 말은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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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오! 뭐야? 1등! 가위바위보 오! 오! 뭐야? 1등! 야 1등이다 쟤 1등이다 쟤 너가 1등이 마음 제일 편하잖아. 꼴찌를 잘 정해야 되는데. 야 되게 웃긴다. 7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렇게 끝난다고. 너무 걸리네. 어떻게 짠 듯이 혼자 네가 해 네가 해 2번만 정하는 거야 네가. 저거 내가 소개시켜줄 사람만 정하는 거야. 아무래도 이번에 뭐 좋은 사람을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 왜? 왜냐면 그러면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좋은 사람 하면 꼴찌가 형편없는 사람 형한테 좋은 사람이 꼴찌 그러라고 이걸 하는 거야 지금. 이번이면 야 넌 네가 지인을 아니. 데리고 나갔는데 맞아. 뭐 괜찮겠어? 자 그럼 맞아. 뭐 괜찮겠어? 자 그럼 오케이 송이야. 왜 나한테 손가락질이야? 나는 그리고 희철이가 소개 이렇게 지인들은 좀 믿을만해? 어 그렇지. 그렇지. 워낙 발이 넓어가지고. 아니야 근데 솔직히 우리한테 그 도움 되진 않아. 야 너는 네가 안 된다고 이렇게 깽판을 치면 어떡해. 그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필해도 돼? 너한테 소개받고 싶어? 해야지. 근데 자 그럼 오케이 소개팅이야. 한번 살짝만 해봐. 내 1번이니까 볼게. 야 이걸. 안녕하세요 민석 씨.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희철 오빠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글러 먹었다. 아 너무 재미없다. 아니야 그럼 뭐. 계속 얘기를 더 나가야지.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어, 그럼 손금을 놔주셔야죠. 아 저 손금. 보자마자? 예. 네. 보자마자. 어 그때 봤어요. 저는 결혼 몇 번 할 것 같아요? 두 번 할 것 같아요. 아니 결혼 몇 번? 아니 결혼 몇 번 하시면 그러면. 아 저랑 하실 것 같은데. 어? 뭐야? 몰랐어. 형세 형. 그냥 뜨거운 형제들처럼 형이 귀에 이걸 끼고 와. 근데 나 너무 여자 나 여자 역할만 하니까 나 여자로 나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넌 여자 역할을 늘 잘해. 여자 역할만 너무 하니까. 잘해. 오빠 뭐 이런 것도 잘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희철 오빠랑 같은 멤버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런 웃음은 웃기지도 않는데 왜 웃는 거야? 아 이거 어색하면서. 긍정적. 매너 스마일. 매너 스마일. 괜찮네. 나 괜찮네. 뭐야? You are the answer. 몇 살이세요? 나이가 어떻게? 저 올해 이제 30대요. 30이요? 아, 전 20대인 줄 알았는데. 뭐야? 아, 근데 30이요? 이래.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노골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다르더라. 되게 자연스럽다. 웃어야 되나 봐. 우리는 이러거든. 30이에요? 아우 근데 양재예요? 확실해 보이는데? 좀 늦게 할 수 있는 멘트 자연스러워. 무서워서 그런가 봐. 우리가 하면 이상한데? 이 애티튜드가 몸에 배어있어. 일단 시원이가 좋다. 제일 나온 지금까지는 재훈이 형.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웃겨주세요. 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웃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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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겨주세요. 아 빨리요. 제가 이제 웃겨주세요. 사실 방송에서는 많이 웃기지만. 아 웃겨주세요 빨리요. 웃겨주세요.
웃겨주세요, 빨리요. 저 SNS에 올려도 돼요? 해시태그 탑재는 실물 영정.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무 때나 금방 어떻게 천명도 웃길 수 있어요. 아 웃기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웃겨서. 너무 웃겨야 되는데. 웃겨주세요. 아니 진짜 웃기고 있네 진짜. 웃기고 있네 진짜. 아 됐다. 고맙습니다. 아, 올려야지. 박세훈. 아, 노잼. 아, 노잼. 아, 딱재훈 거품. 재훈 오빠 실물이 훨씬 더 잘생겼어요. 아, 그 뭐. 그러니까. 워낙 동안이셔서. 그래서 네. 제가 일부러 뭐 방송 많이 안 해요. 실제로 아. 돌아다니려고. 야, 이 형은 되겠다. 형. 형은 되겠다. 아, 이 형은 완전 되지. 똑같은 말을 해도 뭔지 알지? 호감 가는 그런 사람이라서. 아, 형은 해야지. 아, 그래. 아,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걸 다 갖고 계시네. 형은 그러니까 결혼 말고 그냥 가볍게 같이 놀기 좋아. 그래. 그냥 노는 오빠야. 가볍게. 아니, 내가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냐? 그러니까. 가볍게 놀고 그냥. 아 근데 소개시켜주는 이거... 입장에서는 되게 완전 좋지. 완전 좋지. 나이 차이 이런 게 무색하게 만드는 나는 탁재훈. 아~ 오케이 오케이. 탁재훈. 오케이. 탁재훈. 탁재훈. 형. 어디야 장소 어디야? 형 주식이죠. 가볍게 좋지. 몇 시 어디야? 그러니까 가장 노멀한. 가볍게 저게 좋아. 야 근데 나 그날 막. 샵 갔다 오는 게 낫지. 그냥 아는 옷바로 들어도 그렇지. 그냥 아니면 그냥 옷 어떻게 입어요? 그런 애들은 안 봐. 그럼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딱 좋지, 딱 좋아. 아, 자연스럽게 좋아. 난 내가 2번이야. 이형 주인이. 형이 소개시켜 줄 사람. 기준이 뭐야? 형 소개시켜 준 기준이. 내가 일단 먼저 안 창피해. 그렇지, 그렇지. 안 창피해. 이 형은 딱 그거 하나만 확실히 지키자. 뭐. 형이 만났던 사람 안 된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건 아닌데. 그건 안 돼요. 근데. 안 창피하고 싶어. 그러니까 형의 기준으로 형이 창피하지 않을 사람? 그렇지. 난 시원이 소개시켜줘. 난 시원이 소개시켜줘. 잠깐만 나 봐봐. 잠깐만. 아니 근데 내가 더 급한데. 아니 급한 게 아니라 내가 몰라 종국이를 소개시킬 수 있는데. 나 왜? 너무 나도 좀 나까지 좀 무식해 보이는 듯한데.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나 나름 되게 똑똑해. 그건 똑똑말 하잖아. 답정너야. 재훈 형은 이미 시원이를 선택하고 있었어. 아니 뭐 제가 어디 가게 뭐 바 가게? 그래서 같이 가서 바 안 가고 와인 따게? 왜냐면 봐봐 시원이가 뭐 그 소개시켜줄 장소 그 밥값 다 낼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소개시켜주는 사람 또 그 또 얘를 위해서 또 작은 선물도 갖고 올 거지. 만약에 결혼하면 말 한 필, 말 한 필. 알았어, 알았어, 좋아. 시원이는. 시원이야 그날 아파. 그럼 누구야 그 다음에? 낫게 해야지. 낫게 해야지. 주사를 맞춰서라도 아파서 낫게 해야지. 착해 보이잖아 시원이. 다음 시원이가 해주세요. 시원이가 소개시켜. 시원이 이건. 시원이 이건. 아 저는 처음부터 이거 세네. 이건. 아 저는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누구? 처음부터 세. 그래도 막 신경 쓰고들 지금 기다리고 있나. 동국이 형. 아. 동국이 형. 아. 야. 왜? 아니 저. 왜? 친구 중에 외국인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진짜 외국인 친구들. 받아봐. 외국인 친구도 영어 잘해. 아, 잘하시는 거. 영어 잘하고. 잘하시고. 외국인 친구인데 한국을 사랑하는 애들 있잖아. 아. 그때 그 미녀분 키 190 아니야. 인간데 예쁘시더라. 190이면 서장훈을 해줘야지. 어, 영어로 돼가지고 좀만 해봐. 그럼 여자라. 어, 네가 너가 여자야. 영어로 얘기해봐. 헬스보이 딱 해봐. 헬스보이. 헬스보이. 아, 그래서 이승맨. 그래. 저는 일단. 약간 형의 그런 루틴과 생활 방식을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아까 생각이 들었어. 아까 그치. 중국이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진짜 중국이는 시원이 말고는 없다. 그럼 영어 실력을 살짝 너가 그래. 이제 아 그리고 여기서 외국 사람 소개 나중에 해. 나중에 대화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 아, 진짜 소개받을 생각하고 있네. 형 지금 계속 웃고 있어. 아 여기는 여기는 영어 되잖아. 자리니까 웃는 거 아니야. 그럼 시원이는 중국이 형. 근데 얘는 부담이 없겠어. 꼴찌 아니길 다행이다.
야, 저게 계속 얘는 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는데. 형이 축구밖에 하는 게 없잖아. 아니야, 있어. 나 스타일리스트 동생 중에도 결혼 안 한 친구 많이 있고. 그... 나야 뭐. 근데 종국이 형 나 친한 여자를 한 번도 못 봤어. 아, 친한... 나 친한 여자? 송지효 친하잖아. 송지효 누나랑 전소민 씨랑. 전소민 송지효 친한. 난 송지효 나 완전 친한. 아, 딱 좋지. 형들이랑 잘 어울리겠다. 나는 점점 소개시켜 줄 사람이 없어지니까 빨리 잘 선택. 빨리 잡아야 돼. 나지. 이런 거 할 때마다 참 되게 위축된다. 아니야, 꼴찌가 안 해도 돼. 원희하고 정민이. 아 맞아 맞아. 아, 정민이도 있네. 근데 저는 왜 안 왔잖아. 저는 멀쩡한데 왜? 왠지 이혼한 느낌. 아 나 멀쩡한데. 형은 예를 들어 창피 하나. 형 여자 친구가 우리 오늘 뭐 먹을래? 잠깐만 오늘 뭐 먹으면 좋을지 우리 타로신에게 물어보자. 타로신에게 물어보자. 몇 살이지 민석이가? 저 89년생 43이야? 네. 아, 89년생이요? 나쁘지 않네. 나 희철이 형 동갑인 줄 알았는데? 저는 뭐 이 형도 왕동안이야. 아니 지금 뭐 심지어 뭐 선택지가 뭐 당연히 민석이 아닙니까? 민석이 아닙니까? 네, 그럼. 민석이 뽑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마마보이야. 외모가 굉장히 이 훈남의 외모잖아. 아 감사합니다. 되게 훈남 모든 여자들이 그렇지. 딱 좋아할 외모야 일단 그래. 외모는. 근데 애 목소리 좋지. 그리고 애 매너 있지. 근데 그 얘기는 듣겠다. 아 오빠 너무 지루했어. 아니야. 지루할 아니, 얘가 웃기진 않아. 타로를 봐줘. 얘는 조금 그냥 조용한 친구나 아니면 오히려 더 발랄한 친구. 맞아요. 저 그런 스타일. 발랄한 친구. 형 엄청 밝은 사람이 잘 어울려. 얘는 근데 진짜 소민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소민이. 저 아까 그 생각했어요. 아까. 그분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소민이가 이런 스타일 좋아해. 자, 민서 같은 스타일. 오. 그래. 아, 오민석 뽑혔어요. 드디어. 아, 이제부터 슬슬 속이 탈 텐데. 아니, 근데 너희들 아, 잠깐만. 나랑 왜 안 뽑는 거야? 그걸 몰라? 몰라? 아니, 그걸 몰라? 뭐 이렇게 뭐 나는 형 나는 경주마처럼 아예 이렇게 안 보였어. 아 다행이다. 재훈이 형이 날까 상민이 형이 날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민석이가 날까 준호가 날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자 그럼 민석이. 아 네. 내가 저는 장담할 수 있는데 제 아는 지인의 여자분들은 다 여기 정말 결혼할 수 있을 만한 다. 정말 진짜? 좋은 분들 저 많이 알고. 정말 좋은 분들 저 많이 알고. 많이 알죠. 의외로 제가. 야, 네가 아니, 뭔데 다 코스로 나타나? 안 되잖아요. 혼자. 아니, 그러니까 이 방송 쪽에 있는 분들 말고 진짜 일반적인 괜찮으신 분들을 제가 좀 많이 알고. 뭐 사교 모임을 해? 아니, 그러니까 아는 좋으신 분들이 많이. 근데 얘가 얘 자체가 좀 애가 좀 약간 수두분하잖아, 애 자체가. 근데 형 그 점잖으실 것 같아요. 네. 점잖아, 애가. 저는 근데 이 세 명 중에 저는 희철이. 어? 왜냐면 희철이. 어? 왜냐면 아는 분들이 그 희철이 아니 1번은 안 돼. 얘는 안 된대. 아니 마지막이야. 근데 진짜 날 소개시켜 달랬던 분이 있대. 있어. 진짜 있어. 그런 개인 사담은 나중에 하고. 그래. 넷 중에 껴서요. 아니 소개시켜주면 분명히 욕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개시켜주냐. 소개 안 시켜줘도 돼. 거부권도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이게 아 저는 종민이 형. 아 저는 종민이 형. 여기 없는데? 종민이 여기 없잖아. 그렇지. 아 없어도 해도 돼. 소개를 시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얘네한테 나중에 맛집이라도 소개시켜주면. 아니 너 종민이 똥멍청인지 알지? 아 근데 종민이 형이 형들 나머지 계신 분들보다 안 가지고 종민이 전화해봐. 안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뭐? 순수함? 미혼. 아 미혼. 야 너 지금 인본나 요새 그런 시대는 아니야. 뭐야? 이혼이 죄는 아니야. 아까 죄는 아닌데 그럼 아니 종민이가 널 선택할까 날 선택할까? 종민이는 기본적으로 날 선택하지. 종민이는 가요계에서 나랑 너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함께했어. 국민이는 나랑 유튜브를 거의 한 10개월을 같이 했어요. 국민이는 룰라 활동 이후에 코요트라는 그룹으로 룰라 리스펙이 있었어. 종민이는 나를 되게 좋아해요.
야, 야. 그래서 계속 장애. 국민이랑 나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 국민이랑 나는 하룻밤만 재워줘라는 프로를 1년 동안 해외를 같이 나왔어. 형 예전에 신지랑 어색하게 만날 때 자리 피해줘? 너무 추잡스럽죠? 그건 안 돼요. 자, 그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줘봐. 종민이는 누굴 선택할 것 같아? 자, 준호 손들어. 자, 준호 손들어. 아, 차라리. 자, 그럼 준호 선택됐어. 임원이는? 자, 이제 준호 선택됐어. 임원이는? 준호는 임원이야, 원이 형이야, 나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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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신나. 누린다, 누린다. 이제 누린다, 누린다. 우와, 아우 머리 아파. 이 정민은 차라리 지구가 멸망하는 게 낫지. 이거는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지구가 멸망하는 게 낫지. 아, 이거는 형 너무, 너무 어렵다. 이거는 이거 나는 봐봐, 봐봐, 야. 절실한 원이 형. 원이 절실하다고? 원이 형 절실한 거. 최선을 다할 것 같긴 해. 최선을 다하고 예의를 갖추고 맞아, 할 것 같아. 맞아, 맞아. 어? 나... 형은 괜히 가서 허세할 것 같아. 가서. 빨간 불만 가림돼. 그럼 이제 원이 형이 나를 소개시켜줘야 되고. 형은 빨간 편. 내가 널 소개시켜줘야 돼? 그러네요. 맞네요, 맞네요, 맞네요. 잠깐만, 형이. 형이 날 소개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아, 나 안 받아. 와, 이거 진짜 신나. 재밌겠어, 정말. 기대하시라. 종국이 형, 형의 계획은 뭐 있어, 미우새? 미우새 대기획, 지금 기획전. 아, 나? 잠깐 이렇게 나는 사실 형 없어. 잠깐 이렇게 끝내. 형 없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있다. 끝났어. 어, 그래 이게 의미 없어. 이렇게 끝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있다. 자, 산을 한번 갔잖아. 근데 그때 수풍을 좋았단 말이에요. 어. 일단 우리가 한 일단 좀 3대 명산 정도는 한번 이렇게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아. 3대 명산 정도는 한번 가보는 거 좋을 것 같아. 와. 들어갑니다. 가장 높은 산이 세 가지야. 한라산, 우리 탔고. 지리산, 어. 무등산, 설악산. 정복을 딱 한번 하고 지금 너 빼고 여기 지금 다 걱정이 태산이네. 자, 산 나 저기 나 저기 알아. 청담동이 무등산이라고. 아니, 지리산도 1900m 그래. 봤었잖아. 근데 우리가 설악산을 일단 우리가 죄송. 지리산이나 뭐 저거 정도 괜찮을 것 같아. 설악산. 와. 자. 잘 다쳤다. 아, 지금 좋아한 계속 좋아해. 아이고, 낙구 가면 돼. 아, 낙구 갈 거야? 아, 낙구 갈 거야? 낙구 가야 돼. 일단 시원이는 산 너무 가고 싶어 하고. 아, 시원이 좋아하고. 좀 가고 싶어. 좋아, 세 명만 데려가 다 가. 근데 산을 뭐 가는 건 좋은데 사실 재밌어야 돼. 그때는 아, 막 시원이 잘 나오고 형 반응 좋았어. 형 한라산 갔을 때 형 안 힘들었어? 어, 난 괜찮았어. 너무 좋았어. 내려올 때만 좀 그랬지. 나 올라갈 때 너무 그러니까 올라갈 산은 때는... 내 몸이 내 몸이 나는 한라산을 갔다 와서 솔직히 힘들었는데 너무 지금도 그 얘기해줘 누구한테. 그러니까 지금 한참 올라와 있는 사람들 있지. 그렇지. 절정을 이루면서 조금 아, 이제 인기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그렇지. 이제 누리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야지. 언제든 올라갈 수는 있다. 근데 너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내려.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와. 무조건 내려.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와. 우리가 한라산을 갔다 왔을 때 얼어 죽거나 뭐 와. 무조건 내려와야 된다. 완전 명언. 하지만 박재 회장님의 명언이 또 있었지. 아. 한라산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시는 거다. 한라산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 21도인지 17도인지 올라가면 선택할 수가 없잖아. 내려가야 되니까 무조건 내려가야 되니까. 딱 좋지.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야 이거 상표 나가면 안 돼. 야 이거 상표 나가면 안 돼. 안 돼. 너 나가면 안 돼. 또 프로젝트 있으신 분은 발표해 주세요. 나는 산에 더해서 나는 무인도 체험. 무인도? 네? 무인도? 무인도에서. 아, 나 그런 거 싫어해. 무인도? 아, 싫어해, 나. 나는 무인 모텔도 안 가. 극한의 상황에서 미우새 아들들은 누구에게 그래.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을까? 새로... 민석이랑. 아이고, 깜짝이야. 민석이랑. 아이고, 깜짝이야. 야, 이렇게 무서운데 무대로 어떻게 가? 야, 이렇게 무서운데. 어, 야생동물도 있잖아, 거기. 솔로지옥 같은 무인도면 좀 버틸만 할 것 같아. 솔로지옥? 그걸 못 봤어. 이걸 못 봤어. 여성분들이 소개팅 하는 거?
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형 아. 언제야? 나 스케줄 잡아야 돼. 4월달에 스케줄 잡혔네. 아 우리들만 들어가자고.